어추. 찬성아! 찬성아. 어우 춥다. 야 날씨 많이 추워졌다. 뉴욕도 서울만큼 추우니까 좀 옷 좀 잘 챙겨가. 박스는 뉴욕 집 정리되면 좀 붙여줘. 그래? 내가 놀러 갈 때 가져가면 되니까 적당히 챙겨. 야 내일 점심 먹을래? 잠깐 만날 사람이 있어서. 잘 지냈어, 김유나? 네. 아, 수능은 잘 봤어? 어느 대학 가려고? 호텔 경영학과요. 저도 호텔리어 될 거예요. 오, 성적 잘 나왔나 보네. 내년엔 잘 나올 거예요. 아니, 그동안 귀신 보고 그러느라고 공부 못했단 말이에요. 그래도 지배인님이 주신 약 먹고 이젠 귀신도 안 보여서 학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 돼요. 다행이네. 지배인님도 저한테 준 거랑 같은 약 먹었죠. 이제 안 보이죠? 그쵸? 호랑이는 그림 속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 것들을 봤을까요?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을 꿈처럼 보고 갔으니까 녀석은 운이 좋았던 거야.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세상에 대한 기억. 그곳에 당신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. 일찍 왔네. 늦게 올 줄 알았더니. 너 기다릴까 봐 빨리 왔지. 언젠가
언젠가 시간을 건너 건너 어느 생엔가 우리가 같이 한다면 그 생에선 당신 곁에서 늘 함께이기를 바라봅니다. 그때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꿈을 꾸고 안고 웃으며 아주 오래오래 서로의 옆에서 행복할 겁니다.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. 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. 아니 내가 오늘 아주 중대한 일을 얘기하려는데 나머지 애들은 왜 안 온 거니? 여섯째는 아직도 조선시대에 있는 거니? 하이. 아무튼 우리 12명이 제대로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아니 지들이 뭐 이렇게 바쁘다고 그냥. 안 온 애들은 따로 모아두고 말해요. 할 얘기가 뭐야? 내가 그 달의 객잔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주인을 들였다. 떠돌이 영들이 묵고 가는 달의 객잔의 이야기는 속되어야 하니까. 새로운 곳의 이름은 뭔데요? 어 거기. 아 거기가 호텔 뭐더라? 뭐더라? 아 내가 왜 이러지? 아 왜 생각이 안 나지? 달이 떴군요. 영업 시작합시다.